조용한 아침의 나라 조선.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복음을 들고 조선 땅을 찾은 백안의 서양 선교사들. 아직은 쇄국 정책과 신분제도로 인하여 종교의 자유가 없던 조선 땅에 교육과 의료를 통한 복음 사역으로 조선 땅의 아픔과 미래의 희망을 전해주던 그들. 나라를 잃은 조선 백성을 위해 목숨을 걸고 일제에 저항하며 3.1운동의 배후 혹은 조력자였던 그들. 목숨을 위해 신사 참배를 강행하던 조선 땅에 진리를 위해 신사 참배를 거부했던 그들.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땅 끝까지, 그리고 한 생명이라도, 그리고 모두가 버린 나병 환자까지 끌어안은 그들. 아버지를 이어 4대가 한국 땅을 섬기던 그들. 약혼자의 죽음을 이어 조선 땅에서 버려진 고아와 과부를 돌보던 그들. 간호사를 양성하며 조선 땅에 보건 증진을 해온 그들. 한국의 생명을 전한 위대한 선교사 50인의 이야기를 만나보십니다. 오늘은 게일 선교사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제임스 게일은 1863년 2월 19일 캐나다 동부 온타리오주 알마라는 농촌지역에서 태어나 1884년 토론토 유니버시티 칼리지에 입학하여 1888년 6월에 문학사 학위를 받고 졸업을 했다. 대학 시절에 이미 선교에 대한 열정을 품고 있던 게일은 1885년 프랑스에서 반년을 보내면서 프랑스 지역 선교를 위한 맥콜 선교단에서 활동했고, 1887년 학생 선교 운동의 선구자인 프린스턴 신학교의 윌더와 폴만이 토론토를 방문한 이후 한국 선교 사역을 구체적으로 결심하게 되었다. 토론토 대학 YMCA의 후원으로 1888년 12월 15일 부산에 도착한 게일은 몇 번의 안식년과 해외 일정을 제외하고 자기 인생의 절반이 넘는 40년의 세월을 한국에서 보내면서 한국 개신교 형성기의 중추적 역할을 감당했다. 한국명 기일은 낯선 자 혹은 기이하거나 놀라운 사람으로 풀이될 수 있다. 게일은 한국 개신교의 형성, 성서 번역, 동서양의 가교 역할에서 참으로 위대한 인물이었고, 동시에 어느 교단이나 특정한 신학 사상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롭고 낭만적 나그네의 면모를 가지고 살아갔다. 게일은 한국의 여러 곳을 심도 있게 여행했다. 첫 번째로 게일은 한국에 도착한 바로 이듬해인 1889년 3월 17일 해주에 도착해 3개월 남짓한 시간을 해주에서도 좀 더 들어간 한국 개신교의 산실 장현의 소래에서 보냈다. 소래는 바로 캐나다 선교사 맥켄지가 소천한 곳이다. 이 기간 게일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 한국인, 그리고 한국 기독교의 초기 상황을 배웠는데, 이때의 경험이 게일의 반평생 한국에서의 활동의 기틀을 마련해 주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평생 그의 학문적 동반자로 사역했던 이창직을 만났다. 두 번째로 1891년 2월에서 5월까지 사무엘 마펫과 서상륜과 함께 평양과 만주에 이르는 2천만 킬로미터의 대장정을 진행했다. 그곳의 한국 기독교인과 한국어 성경 번역을 살펴보기 위한 이 여행 기간 중 중국 땅 봉천, 지금의 심양에서 존 러스를 만났고, 동시에 게일의 장편 소설 The Vanguard에서 묘사한 북쪽 지역을 광범위하게 여행했다. 게일에 있어서 세 번째 중요한 여행지는 헤론의 미망인 깁슨과 결혼을 한 후에 1892년 6월 선교지 개척을 위해 3년 정도 머물렀던 원산 지역이다. 게일은 1898년 4월 바로 이곳 원산에서 술꾼 고찬익을 만나 복음을 전했으며, 이후 연동교회의 초대 장로가 된 전설적인 망나니 고찬익은 게일이 쓴 선교소설인 The Vanguard의 중심 인물이 되었다. 이렇게 제임스 게일은 한국에 도착한 지 5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한국 곳곳을 여행하면서 보고 듣고 체험하였고,
여행을 통해 게일이 이해한 조선의 글과 역사와 풍속은 그의 작품과 선교사역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1890년 7월 게일은 교단적 배경과 신앙적인 측면에서 자신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던 사무엘 마펫과 만났다. 특히 마펫은 게일의 절친한 친구 헤론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그의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었다. 마펫이 학장으로 있던 예수교 학당에서 게일은 영어를 가르치면서 성서공회 번역위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자신을 파송한 YMCA 선교부가 해체되고 약속한 재정 지원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자 게일은 마펫의 도움으로 1891년 8월 31일 미국 북 장로교 선교사로 임명되어 안정적인 선교 활동을 할 수 있었다. 게일은 1897년 5월에 안식년으로 미국에 건너간 후 미국 인디애나주 뉴 알바니 장로교 노회에서 마펫의 주관으로 목사 안수를 받았다. 조선에 대한 게일의 열정과 선교의 마음을 보았던 마펫이 아니었다면 게일의 한국 활동 역시 초기에 끝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후에도 게일과 마펫은 성서 번역 과정에서 뜻을 같이 했고 게일은 마펫의 평양 선교와 신학교 수업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1916년 평양 신학교에 대한 게일의 비판적 평가로 둘 사이가 멀어지며 결국 그해 5월 게일이 교수직을 사임하기에 이르렀지만 마펫은 게일의 선교 활동에 매 순간 중요한 역할을 해주었다. 게일 역시 마펫의 평양 선교를 바탕으로 한 소설 The Vanguard를 출간할 정도로 깊은 교류를 했다. 성서 번역에 깊은 관심이 있던 게일은 1890년도부터 영국 성서공회 전임 번역위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한국에 온 지 2년 만에 성서 번역에 참여했다는 점은 그의 한국어 습득과 이해가 얼마나 빠르고 깊었는지 보여주었다. 그의 첫 성서 번역은 1892년에 간행된 사도행전이었는데 동료 마펫은 이 번역을 근대 번역 중 가장 훌륭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후 게일은 한국 내 선교사들에 의해 조직된 성서 번역위원회에서 본격적인 성서 번역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한국인들의 언어와 품성에 더 적합한 성경 번역을 주장하였고 특히 언더우드와는 가세 번역을 천주로 할 것인가 하나님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 1911년 논쟁이 정리될 때까지 대립하기도 했다. 언더우드와 더불어 한글 영어 자전을 편찬했던 게일은 한국인과 한국어에 대한 자신의 경험과 이해를 강하게 믿었다. 이후 성서 번역 과정에서 게일은 축자적 번역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며 영국 성서 공회와도 대립했고 결국 자신의 성서 번역 방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성서 공회를 뒤로하고 1923년 성서 번역위원회 의장직을 사임했다. 그리고 윤치호가 설립한 창문사를 통해 자신이 그동안 번역한 성경 신역 신구약 전서를 1925년에 출간했다. 이것이 바로 한국에서 최초의 개인역 성경이었으며 한국인의 정서에 맞게 한국을 마음에 품고 번역한 게일역 성경이었다. 게일은 번역 주체, 번역의 스타일, 맞춤법 논쟁에 이르는 한국 개신교의 성서 번역 역사의 모든 부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요한 역할을 차지했다. 1892년부터 게일은 원산에 정착하여 선교활동과 성서번역 및 사전 편찬을 비롯한 출판활동에 집중했다. 그의 곁에는 가족과 함께 그가 한국을 떠날 때까지 함께했던 이창직 그리고 원산에서 만난 고찬익 등 많은 이들이 있었다. 1898년 그리어슨과 푸트를 중심으로 한 캐나다 장로교가 원산에 선교지부를 개설하자 미국 장로교 선교부에 소속되어 있던 게일은 1899년 9월 9일 서울 연못골, 지금의 연동으로 이주했다. 그리고 1900년 5월 서울 중심부 연못골 교회, 즉 지금의 연동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어 1927년 한국을 떠나기 전까지 이곳에서 봉사했다. 그는 연동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하는 기간에도 사회의 재반 분야에 관여해 활동했으며 벙커 선교사와 함께 이상재, 이승만 등
당시 개화파 지식인이 수감되어 있던 한성 감옥의 근대 서적, 성경, 기독교 서적을 보급하고 교육하여 지식인들의 개종을 이끌었다. 이는 낮은 계층의 사람들에게 전파되어 있던 기독교가 지식인 계층으로 확대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으며 기독교가 민족의 자주 독립을 위한 통로 역할을 하도록 했다. 황성 기독교 청년회 YMCA의 초대회장, 조선예수교 장로회 동로회 노회장, 평양신학교 교수, 연희전문학교 이사, 피어슨 기념성사학원 원장 등 그가 맡았던 직책들과 책임은 초기 한국 선교에서 그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1927년 미국 선교부와의 계약 기간을 1년 앞두고 연동교회를 사임하며 게일은 내 언제까지 내 마음에 한국을 이라는 말을 남기고 한국에서의 기나긴 사역을 정리했다. 한국 사회와 시대상을 어느 내국인보다 더 객관적으로 고려주고 한국의 이야기를 서구 세계에 알리며 서구의 문학과 기독교 작품을 한국 사회에 알려준 가교 역할을 게일보다 더 훌륭하게 해낸 사람은 없을 것이다. 게일은 그런 의미에서 명나라 말 중국에서 기독교 작품을 위주로 중국과 서양 세계 사이에 가교 역할을 담당했던 마테오 리치와 비견할 만하다. 게일이 1895년 완역해서 소개한 철로 역정은 한국어로 번역된 최초의 서양 서적이었으며 선교 현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또한 구운멍을 영어로 번역하여 한국 문학을 해외에 최초로 소개하였다. 심지어 조선시대 도깨비와 민담 등을 영어로 번역해서 세계에 알리고 동시에 한국인의 정신의 밑바닥을 알고자 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게일을 한국의 마테오 리치라고 부르는 것은 결코 지나친 일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일들은 한국 사회를 깊이 있게 알고자 했던 게일 자신의 열정과 그의 타고난 문학성 때문에 가능했다. 게일은 한국 사람들을 알기 위해 그 어느 선교사보다 현장을 더 많이 여행해서 직접 경험하고 한국의 풍습과 관습을 더 객관적으로 살피는 작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게일은 선교사에게 현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람이다. 그렇지만 게일의 한국 사역 초창기부터 그를 도왔던 한국 사람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그는 한국의 마테오 리치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게일이 한국에 온 다음 해인 1889년 해주와 소래 여행에서 이창직을 만난 것은 개인 차원뿐만 아니라 한국 개신교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이었다. 게일은 이창직과 함께 원산에서 사과지남과 철로역정 작업을 진행했다. 이창직 외에도 이원모 역시 게일의 작품 활동에 중요한 인물이었다. 현재 그의 대부분의 저서는 워싱턴 국회 도서관과 그의 모교 토론토 대학교에 소장되어 있다. 한국을 가장 잘 이해하고 서구 세계와 한국을 연결하려 했던 선교사 게일을 우리는 얼마나 이해하고 기억하고 있는가 되돌아본다. 긴 항해를 견디며 동양, 그 중에서도 닫혀진 은국의 나라 조선에 도착한 한 청년이 67세의 나이가 될 때까지 낯선 언어를 배우고 문화와 역사를 익히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심어놓은 복음의 섭리와 진리의 빛을 찾아내었다. 그리고 이 닫혀진 은국의 나라가 아시아 복음의 중심이 될 가능성을 보았고 서구의 많은 사람에게 한국을 알려주었다. 한국의 마테오 리치 게일은 동양과 서양, 은국의 땅 한국과 세계, 그리고 지상과 천상을 연결한 견실한 달이었다.